거대한 히말라야 속에 제 모습을 숨겨놓은 땅이 있습니다. 불어 갖고놓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용의 나라. 눈길 닿는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문화와 전통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땅. 그래서 괜스레 기대하게 만드는 곳, 부탄. 여행의 설렘을 가득 안고 용의 왕국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섰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방콕까지 6시간. 방콕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시 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부탄의 공항도시 파로입니다. 히말라야 고봉들이 닿을 듯 눈앞에 펼쳐지면 부탄이 가까워졌다는 뜻. 인구 약 75만 명의 이곳은 한반도 5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루 3번에서 4번 운행되는 비행기가 은둔의 나라 부탄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부탄 여행의 시작점은 파로, 하나밖에 없는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갈하고 소박한 공항을 통해 작년 안에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부탄을 찾았습니다. 마치 시골의 어디 버스터미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와 정신없네요. 아. Welcome to Bhutan. I'm your guide, train. A long life. Long life. Yeah. Oh, cool. How was your flight? Oh, it was great. Oh. Yeah. And, just a little bit scared, okay. But it's great. Did you saw the high speed, the jump lorry? Yeah. Oh. Oh, it's fantastic. Okay. It's great. Yeah. 70년대 와서야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부탄은 안내자와 운전자를 동행한 여행만을 허락합니다. 가이드분도 인상 좋으시고 기사분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숙박, 가이드, 차량 등을 포함한 모든 여행 경비와 체류비를 미리 지불해야 하는데요. 성수기에는 하루 미화 250달러, 비수기에는 200달러입니다. 파로 에어포트 버드아이 뷰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것을 구경하려고 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가이드 스링 씨가 제일 처음 안내한 곳은 활주로가 가장 잘 보이는 공항 주변의 언덕. 활주로의 규모는 우리나라 자동차 전용 도로 정도인데요. 이는 비행기를 빨리 띄울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여 구경을 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겠죠? 게다가 해발 2200m의 협곡을 비집고 들어선 탓에 고개 비행은 기본이라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 8명의 파일럿만이 부탄행 비행기에 운행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성 받을만 하네요. 파로 추강을 사이에 두고 평지가 잘 발달해 있는 파로는 풍요의 땅입니다. 도심엔 나지막한 전통 건물들이 오밀조밀 모여 앉아 있는데요.
전통 의상인 키라와 고는 전통을 중시하는 부탄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느껴집니다. 파로에서 공항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파로종이라고 불리는 사원입니다. 아, 저기 파로종이 보입니다. 파로종의 원래 이름은 림풍종이라고 하는데요. 보석더미 위에 세워진 요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파로의 풍광과 또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17세기 무렵에 지어진 이 파로종은 사실 영화 리틀 부다의 배경으로 전 세계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부탄 건축 양식 덕분이었습니다. 현지인들만 예를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도 모자를 벗고 온 맴새를 가다듬자 자연스레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의 입구에서 마주한 한 노승이 빨간 줄 하나를 건넵니다. 은퇴하신 스님께 굉장히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이런 매듭인데요. 이 매듭을 목에 걸면 아프지도 않고 또 좋은 행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뜻밖의 좋은 선물을 받아들고 기분 좋게 들어선 사원. 웅장한 규모의 이 종은 못 하나 박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용된 것이라곤 자갈과 나무 그리고 진흙. 여기에 사람의 수고가 보태졌을 뿐입니다. 정, the fortress. So there is a two part. So this side is administration, and this side is, you know, monastic body where the monk they can live over here. 한마디로 말해 불교를 사랑하는 부탄만의 독특한 복합 청사인쇄인데요. 종은 부탄을 이해하는 하나의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So, up here inside, so we do have, you know, the lots of section, planning section, and then civil servant, you know, registration, census registration, and then like culture sections and all. 우리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현대적이지 않고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풍스러운데요. 때마침 기도를 드리러 왔다가 사물을 보러 이곳을 찾았다는 한 할아버지. 아, 그저 좀 볼라. 아, 지금지 내집에 뛰어마도와 라마네데 비데다 사점이들들에 사참이들에 포라시도 통점이들들에 사참들이 이것이 답답했다요. 답답이니까 마살람고 길로기 사고 말아가 레주세라 내가 자기 통습기 신기 사남기 고민이 간지베로 나가 탱켜도 답답했다요. 행정관청과 수도원의 기능을 겸비한 파로종. 그 속엔 어디서든 부처의 마음을 담고 싶은 부탄인들의 지혜가 살아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절경과 중간중간 들리는 마을까지. 트레킹은 여행객에겐 필수사항. 손꼽히는 8개의 코스 중 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는데요. 가고 싶은 곳은 자유롭게 코스 안에 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습니다. 부탄 여행 중 트레킹을 원하면 요리사와 짐꾼까지 보태져 총 4명의 인원이 여행길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 말 또한
제 짐을 덜어줄 친구. 그래. 고마워. 잘 부탁해. 물론 이 모든 비용은 미리 지불된 미화 250달러의 여행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외로 드는 경비는 없습니다. 여기가 본격적인 트레일의 시작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 아마 오솔길처럼 아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는데도 부탄의 헌법은 산림이 영구히 국토의 60%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훼손해야 한다면 차라리 산업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숲에 길을 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고. 야, 여기 길도 없고, 이런 데를. 또 원시림 같아. 와, 완전. 아이고야.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이런 그런 트레일이다 보니까 거의 뭐 원시림같이 거의 뭐 길이라는 게 거의 찾을 수 없을 만큼 단지 감하고 그저 숲이 내준 길을 따라 오를 뿐입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연을 원 없이 누리던 그 순간 이 앞에 굉장히 커다란 고목이 있습니다. 야, 진짜 신령스러운 그런 나무인데요. 진짜 이건 뭐 신령스럽다.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웅장한 나무와 고개 들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누리는 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쉬어가라는 나무의 넉넉한 마음 같습니다. 고산지대라서 날씨도 춥고 또 나무가 빨리 안 자랄 텐데 이 정도로 굵게 자라려면 이게 정말 천년이 짧지 않을 그럴 기간인 것 같습니다.